이번에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프랑토이 시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신선식품이나 과일이 유명한 걸로 들었는데, 어제 제가 짝짝 시장에 갔을 때처럼 뭐 먹자 골목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가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방콕에서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쪽이 시장일 거거든요. 더울 때 육교는 참 힘든데. 생선 비린내가 확 올라온다. 이게 약간 국내 시장 쪽 분위기가 기다리네. 이쪽은 상점들 있고 옛날로 영국 철수장 온 것 같아. 규모도 커지면 복잡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선도 많고 고기도 많은데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변질 안 되나? 보기 걱정될 정도예요. 오, 이건 맛있겠다.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How much is it? 70. 70? 어? 20. 20. Yes. What is it? 그 meat or no, potato? One piece 20? Yeah. 아, 20. 아, 너무 많은데. 아, 오케이. 일단 저게 뭔지 그냥 이제 맛을 보고 싶었는데 엄청 양이 많아요. 뭘지를 모르니까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궁금하지? 오, 이게 뭐지? 아, 이거 how much is it? 햄마 치킨. What is it? Chicken. 아, also 레버. Chicken? Then one piece 햄바. 아, 예. 햄바. 요거 하나. 좀 식은 것 같아. 살짝 그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제 것도 좀 살짝 데워서 먹으려고. 아, 근데 이게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네. 이게 똥집이면 진짜 맛있을 텐데 똥집같이 생기진 않았어. 이런 고기 고추를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워서. 아, 소스 진짜 맛있어요. 달콤하고 매운맛은 없고 아우 쫄깃쫄깃한데 근데 뭐지, 닭 껍질일 쪽인가? 기름게 많네요. 요즘 고기를 잘 안 먹었더니. 아, 이런 거 진짜 좋아. 양은 이거 많아 보이는데. 이건 이게 맛은 이게 되게 좋다. 아, 맛있다. 한국의 전형적인 전통시장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중간중간 이제 음식을 파는 스톨들은 있는데 이렇게 먹자 거리처럼 또는 식당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확실히 못하겠어요. 너무 맛있겠다. 이쪽에 뭐 How many pieces? 20? 근데 이게 그냥 빵인지 치킨인지. 아, 20 but how many pieces? 햄바. Is this 햄바? 아, 네. 아, 햄은 하프. 햄바. 6개를 사긴 샀는데 이걸 어디서 먹어야 될지. 시장도 큰데 먹을 만한 데가 별로 없네요. 일단 샀으니까 먹어보자. 아, 뜨겁다. 아, 뜨거. 달진 않고 그냥 찹쌀떡인데 기름에 튀겨내. 아, 이런 거 좋지. 아, 되게 맛있겠다. 아, 과일 가게를 좀 인정하네. 엄청 과일이 아니고 채소였군. 채소 구경하다 보니까
아직 과일 가게를 못 찾았습니다. 과일이 있으면 좀 보고 맛을 보려고 했었는데 과일인가 보다. 근데 다 태국으로 써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망고 같고요. 아, 망고. 과일은 망고. 이건 리치인가? 파이애플도 있고. 기가 막히네. 시장 구경을 마시러 갑니다. 10바트짜리 간식을 샀는데도 6개 나왔고, 양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뭘 먹을 만한 데가 다시 6개로 올라왔습니다. 전형적인 재래시장이에요. 손님들도 현지들이 대부분이고, 거주자가 뭐 요리를 하든지 물건을 사든지 그런 목적으로 구매하러 오는 시장이지, 관광을 하거나 뭐 맛있는 독특한 현지 음식을 먹으러 오거나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쪽으로는 제가 가보지는 않긴 했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문제는 아송역까지 7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여기가 아송역에서 지하철 한 대거장 거리거든요. 1시간 30분이 남았어요.